네, 악보 미니 대출 2편의 불변 시간에는요, G샵 마이너 코드 하나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순서대로 오신 분들은 이건 뭐 그냥 F샵 마이너에서 두 프렛 올라가면 끝이구나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. 네, 그런데 건너뛰어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G샵 마이너는 먼저 검지로 4프렛에서 발휘를 해주시고, 그 다음에 F샵 마이너에서 손 모양 있죠? 한칸 띄고서 이렇게 E마이너 모양으로 잡는 거. 이렇게 잡고, 네, 중지를 검지에 살짝 이렇게 얹어서 힘을 더 보태주면 끝. 네, 자, F샵 마이너에서 한 프렛 두 프렛 올라온 손모양이에요. F샵 마이너를 잘 잡으셨던 분들은 이거 뭐 껌입니다. 4프렛 검지 포지션 마크 두개 사이에 C샵 마이너 자리. 그래서 G샵 마이너에서 C샵 마이너 이렇게 그냥 이대로 가요. 이렇게 E마이너 모양, A마이너 모양, E마이너 모양, A마이너 모양 이렇게 가면은 뭐 그냥 연결되는 코드입니다. 그리고 G샵 마이너는 대부분 C샵 마이너로 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. 네, 한 번에 딱 잡으실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